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 하치 영 동상이 저기 있거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작가님! 저 엄마랑 고모랑 있는데 엄마랑 고모랑 전화하는데 작가님 얼굴도 못 보고 간다고 전화라도 인사하고 가고 싶대요. 언제 가시는데? 가실걸요? 아니요! 저 고모예요.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는구나. 해외 사셨나봐. 한국어가 많이 서투르신 것 같은데. 땡큐 고모상. 알고 싶어. 그거 충청도 아니요? 뭐 그럼 너희 집에 계신가요 지금 두 분 다? 네. 잠깐요. 예예예 알고 안녕하세요. 잠깐 가져가지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해놓고서 안 보셨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지셨는데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생각해 보면은 뭐 오늘 볼 수도 있던 건데 안 부르신 거잖아요. 아 그러니. 작가님 알죠? 제가 보고 싶어하는 거? 안 보러 오셨잖아요 결국. 가야 되는데. 또 언제 오세요? 그대가 떠나기 전에.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디야.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 저기 그런 게 어딨습니까? 가는데 순서가 어딨습니까? 누가 같은 검은 옷은 챙겨놔야겠다 야. 지금 잠깐 배고 가요. 아 지금 방송 중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우리를 보겠다. 아니 시간과 장소를 가리고 안 가리는데 왜 시기린 시간에 전화를 안 주셨어요? 아니 지금 보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된다 방송하니까. 아까는 보고 싶지 않으셨다.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계속 방송 중인데. 야 이럴 식으로다가. 아니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방송하고 있더니 갑자기 지금 그때 심지어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화장해야 된다고 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건가 지금? 어이 엄마한테 혼냈어요. 나 스스로에게 화를 냈어. 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야 저기 문제가 있었구만 아주 그냥. 어? 이따 갈게. 방송 끄지 말고 있어. 예? 난 이제 갈게요. 지금? 한 40분 걸릴 거예요. 고모 화장하셔야 되나 봐요. 아니 머리를 안 감았다니까 화장을 해. 아니 오셔서 뭐 하시게요? 그 방송 같이 하시게요? 아니 방송은 안 하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말만 하려고. 그럼 왜 와요? 우리 집에 왜 와요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잘 모르겠어. 아니 상관은 없는데. 그럼 갈게요. 그래.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범죄다. 죄송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시거든요. 아이고 이거 우리 애들 만났나 얘? 우리 애들도 인사시켜야지. 저 우리 할머니 만나서 깡패 이런 얘, 자세로 인사를 얘, 해요? 이건데 아니 철 같다. 여긴 강아지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내가 엄마. 얘는 은별이 고모. 구멍이 커요. 하루 들지 마세요. 검은 게 그건 줄 알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아유, 아무도 안 봤어요. 내가 보였다니까 다 검은 게. 참이에요 다. 아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가 머리를 감고 화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안 감고 안 씻었어요. 준별아 오늘만 이쁘다. 우리가 가려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까면 좀 나요. 나이만 먹었지 영킥하고. 익사스 이천 출신 오케이? 아, 신경이 되지 않나 혹시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냥. 아, 그건 민증상으로만 존재해요. 아, 그렇죠. 쌀 같아요, 그거. 이렇게 다 가리고? 내가 봐도 새까만데? 지금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뭐야? 왜 이래? 초면에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동이야? 아, 그럼 궁금한 게 그 뭐 오셔서 뭘 하시려고? 어딜요? 여기요. 우리 집이요. 여기? 네네네네. 내가 붙고 싶어. 빨리 진행 좀 해봐. 제가 진행해요. 작가님 호스트잖아요. 어? 굉장 호스트잖아 지금. 웬님은? 전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 봐요 많이. 개 만지면서 말씀하시는 말 중에. 아니 가릴 건 가려줘야지. 들어놓고 왜 가리세요? 내 입은 데서. 아 인사하는데? 제 인사하는데 이게 너무 야한 거 같아 가지고. 동사들 초천성이야 성냥이 우렁차대요. 느금을 느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느금.
봐봐. 드금 드금. 그쵸?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느금이 맞다면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돌아가시는 뭐 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 왜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죄송한데. 아니 장례식장을 가는데.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냐고 거기를. 뭘로 어떻게 가시냐고. 차 타고 가겠네. 차 타고. 근데 졸음 운전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생생하세요. 엄마는 지금 주무실 시간이 아니에요. 뭐 전 졸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일단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같이 가시는 거구나. 아. 오 깜짝이야 배트맨. 어 얘 봐. 아 진짜 하지 마. 뭘요? 뭘요? 얘 노리는 거 같았어. 아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걸렸지 그냥.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고모님 저희 은별이를 훌륭한 고릴라로 고릴라로 키운 적이 없어 미안한데. 고모 봐서 알죠? 이 고모가 원래는 이렇게 덩치가 딱 고릴라고 덩치가 얘인데. 아니 갑자기 디스를 하지. 아니 맨날 둘이 싸우는 거 같아. 아닌 거 알지? 무슨 담배잖아요. 저희 고모 어때요? 괜찮으신데? 아 이게 개인용도는 내가 생각할게. 미안해 미안해. 이따가 나도 토토로 줄게. 아 근데 가끔 제 덕분들한테도 죄송하게도 한 게 네. 방송하면서 얘가 이상한 짓을 워낙 많이 하고 다니니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충격을 받거나 맞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 제발 그러니까 모르겠던데. 그래서 따로 부른 거예요? 제로? 뭐 그 아니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뭐 아니 그리고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더 들여가지고 이제 힘이도 맞추고 좀 시너지 아니, 효과도 그런, 내고 그런 건 저는 따라라 들으면서 얘가 어떻게 찬밥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페프로 아 괜찮으래. 아니 뭐 나가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유튜브 효과도 좋고 얘 그걸 유튜브 올려서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너도 살았을 때. 그럼 네가 이용해 먹는 거야? 저 이용해 먹는 거냐고? 어, 언니 저. 아 네가 울고 먹는 거야? 울고 먹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울고 먹는 거야? 제가 먹어. 새로 들어온 딸이랑 여자끼리 그러면 안 돼. 뭐 먹고 너무. 선생님들이 아 은별이 덕분 아니겠니? 이게 오망한 은별이가 힘써준 덕분에 언니가 이렇게 저러고 저렇게 파이너 입지 말라 그래요. 그건 너 질투하는 거 없어. 질투 아니에요. 지는 거 같잖아. 저 진짜 안 했어요. 그 질투야. 아니에요. 질투야. 아니에요. 질투야. 어머니 말씀 들어. 건방지게. 질투야 질투. 무슨 여인천하야 여기가? 빰빰빰 진짜. 되게 순발력이 좋으시네요. 바로 기쁨이 나오고. 모든 상황 전개에는 배경음악이. 아 언어원 당근에도 아까 보여줬어요. 치카댄스 치고 있길래. 근데 이제 보여주니까 엄마가 아이씨 이런 건 만찢남이 해야지 이러면서 아 귀엽지 않은데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고모가 못 갔네 이러면서 아! 확실히 못 아니고 러브. 러브요? 럿 같다고. 럿 같다는 뭐예요? 지읒을 넣을 수 없어. 아. 리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지읒 말고 리을. 럿 같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우리 아 이런 개소리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 나가 스키떼 스키 스키떼